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남TV입니다. 오늘은 멋진 전망과 함께 안릉산행을 즐길 수 있는 화순의 숨겨진 용왕산입니다. 용왕산은 산 위에 있는 샘에서 하늘로 올라간 금자라가 살았다고 해서 금호산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높은 바위가 용처럼 높이 솟아 있다고 해서 용왕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차장 전에 용왕산 지도가 있어서 확인하고 갑니다. 이쪽 도로 말고 큰 도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시면 용왕산 주차장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원TV입니다. 오늘은 화순에 숨어있는 명산인 용왕산 산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용왕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용왕산을 통과해서 쭉 등산로를 따라서 용왕산 등상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로프 구간을 지나서 불암사 쪽으로 하산할 예정이고요. 불암사에서 이 용왕산 주차장까지는 택시로 원점 회귀할 예정입니다. 이곳이 용왕산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용왕산을 지나서 등산로를 찾아 올라갑니다. 용암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용암사 쪽으로 지나서 등산로를 따라서 정상이 한 2.1km 지점에 있고요. 불암사까지가 약 90분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암사에서 택시로 원점 회귀할 수도 있고요. 다시 왔던 코스로 돌아오는 그런 산행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능선 삼거리 1에 도착했습니다. 예, 용암산까지는 1.5km 진행하겠습니다. 예, 무슨 묘가 하나 있네요. 예, 전반적으로 길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산행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꽤 경사가 있는 구간이 계속됩니다. 등산 시작하고 40분 정도 급경사를 계속 올라왔고요. 이제 능선길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바람이 안 불고 또 습기가 좀 많아서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안릉산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큰 바위들 사이로 지나가다 앞에 큰 봉우리가 보이는데 설마 올라가지는 않겠죠? 다행히 우회로 가 있습니다.
꽤 큰 바위와 우거진 숲 사이에 의자가 있어서 쉬어가기 딱 좋은 곳이네요. 폭염에 산행한 보람이 느껴지는 조망입니다. 멀리 금전저수지와 금호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어느 산이든 정상을 올라서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해발 544m 용왕산에 도착했습니다. 불황사까지는 1.4km입니다. 여기서 원점에 귀하셔도 되고, 불황사까지 가셔서 택시 타고 원점에 귀하거나 도보로 원점에 귀 가능합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등산의 피로와 열기를 좀 식히고 갑니다. 너무 덥네요. 개인적인 산행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암사부터 용암산 정상까지는 볼 것들이 있고 불황사 쪽은 별로 없습니다. 용암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하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불황사까지 가서 택시로 원점에 귀했는데 걸어서 원점에 귀하는 길도 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금전저수지와 금호섬에 왔습니다. 네, 이곳이 금전저수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금전저수지 안에 섬이 한 군데 있어서 정자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